이번에는 이렇게 리스트 항목을 구성을 하고 걔를 가지고 컴포넌트에 세팅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웹스퀘어에는 데이터를 세팅하는 방법이 총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컴포넌트, 인풋박스나 텍스트박스, 이런 단일 컴포넌트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스트성 컴포넌트가 있어요. 리스트 컴포넌트는 그리드를 제외한 셀렉트박스,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이런 류의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셀렉트박스 한번 그려보시죠. 셀렉트박스 그래서 화면 중간쯤에 이렇게 쭉 그려보십시오. 이런 류의 컴포넌트는 리스트 항목 중에 사용자가 뭔가를 선택하는, 그죠? 그런 류의 컴포넌트입니다. 얘는 세팅창이 더블 클릭하면 표현이 돼요. 그죠? 얘가 셀렉트박스의 세팅창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 데이터를 하드코딩하는 부분입니다. add row 하신 다음에 뭐 몇 건 입력해 보시죠. 1 2 죄송합니다. 1 2 3 한번 입력해 보시고 OK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한번 미리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인풋 그 위에 있는 하드코딩하는 영역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작성 주체를 보면 그 화면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분들이 직접 하드코딩 하셔야 되죠. 공통 개발자분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게 하드코딩, 위에 있는 하드코딩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밑에 아이템 셋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리스트 항목을 표현할 때 이 아이템 셋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웹스퀘어 컴포넌트가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뭔가를 표현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반복 지점이에요. 리스트 컴포넌트죠. 리스트는 몇 줄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줄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보시면 셀렉트박스에 있는 아이템 셋 이 부분도 얘가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얘를 라벨 용도로 쓸 노드가 뭔지, 그 다음에 얘의 값으로 쓸 노드가 뭔지를 지정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소스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위로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얘가 있죠. 아이템 셋, 이 노드 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인스턴스 영역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어느 위치가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 반복 지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반복 지점을 알려줘야지 줄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를 한번 기준으로 보시면 어디가 반복되고 있나요? 맵이라는 노드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얘가 반복 지점이세요. 얘 한 덩어리를 보면 셀렉트 박스에 한 줄을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맵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RES 밑에 맵 밑에 벡터의 맵에 가면 반복되는 위치가 있다. 이렇게 적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템 셋을 활성화시켜 놓고 RES 밑에 맵 밑에 벡터 밑에 가면 맵이라는 노드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 위치를 컴포넌트한테 알려줍니다. OK 버튼 클릭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컴포넌트가 반복 위치를 알았죠. 4번 반복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줄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네 줄이 표현이 됩니다. 네 줄 표현 중에 이제는 두 번째 라벨과 밸류라는 항목이 있죠. 이 데이터 중에 라벨 용도로 쓸 데이터를 뭘로 지정을 할까요? 뭐 네임이라는 노드가 있네요. 그죠? 네임을 라벨 용도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걔를 선택할 때 나오는 getValue에서 나오는 값을 age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팅합니다. 나는 라벨로 노드를 쓸 거는 네임이라는 노드를 쓸 거고 value는 age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마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OK 버튼 클릭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미 지정된 위치에 데이터가 들어와 있죠. 데이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뿌리실 수 있습니다. 주로 서버 쪽에, 요즘엔 코드 관리를 다 서버에서 하죠. DB에서 공통 코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화면이 쭉 로딩되고 나면 공통 코드에 관련된 서브미션, 통신이 발생을 해서 데이터가 특정 메모리 위치에 이렇게 쭉 위치를 합니다. 위치를 하면 컴포넌트는 그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블럭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셀렉트박스를 구성을 하지요. 그런 형태대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화면 개발자분이 셀렉트박스에 표현될 내용, 데이터 가져와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공통 쪽에서 많이 작성을 합니다. 공통 쪽에서도 얘들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API가 별도로 있어요. 얘를 가지고 공통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공통 개발자들이 데이터 쭉 지정하면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화면 특정 영역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얘야 세팅돼야 될 컴포넌트 찾아서 얘들한테 쭉 세팅하는 이런 류의 코딩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이템 셋입니다. 처음에는 하드 코딩,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로 코딩, 마지막 세 번째 얘도 한번 꺼보십시오. 끄시고 이번엔 다시 스크립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API로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PI로 코딩할 때 제가 셀렉트박스에 API로 항목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를 알아야 되겠죠. 저는 좌측에 우측에 봤더니 SelectBox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SelectBox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항목을 추가하는 거죠. 항목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AddItem, 그 Add를 쓰셔야 돼요. Add 관련된 API. 보시면 AddItem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넣을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For i는 0부터 i가 뭐 1000개 넣어볼까요? 1000개까지 이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i 뿔뿔. 그래서 SelectBox1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할 건데요. 뭐 value 값은 그냥 별다른 거 없으니까 i 값 집어넣고 라벨로 쓸 거는 라벨에다가 플러스 i 인덱스는 별도로 이렇게 i라고 주시면 0부터 들어가겠죠. 그죠? 0, 1, 2, 3, 4. 그런데 안 주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 API들 안 쓰는 인자가 뒤로 빠져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안 쓰는 거는 세팅 안 하면 디폴트로 움직입니다. 그죠?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시면 얘도 셀렉트박스를 쭉 펼쳐보시면 라벨 0부터 라벨 999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유로 API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총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드 코딩 할래, 아니면 인스턴스 데이터로 표현을 할래, 아니면 API로 코딩을 할래. API 누가 쓸 수 있을까요? 공통 개발자나 화면 개발자도 다 쓰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예제가 그 같이 2.0 예제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제가 게을러서 좀 표현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셀렉트박스 서버에서 코드 데이터를 관리를 해요. 그죠? 코드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화면 셀렉트박스나 이런 게 뭐 몇 개 있을까요? 화면에 한 뭐 15개, 20개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마다 일일이 화면에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게 노가다죠. 그죠? 화면에 이게 셀렉트박스 데이터 구성한다고 매 그려가지고 다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죠? 어이도 없고 조금 힘듭니다. 코드 데이터가 막 70개 있어요. 그럼 뭐 70개를 다 할까요? 힘들죠. 그래서 이런 류의 API들을 많이 만들어요. 공통 개발자분들이 이런 류를 많이 만듭니다. 뭐, 셋, 콤보. 많이 써보셨죠? 뭐, A0001을 SelectBox1에다 뿌려라. 그죠? 화면이 뜨고 이 API를 호출하면 A0001이라는 코드 값을 SelectBox1에다가 뿌려라. 그죠? 이런 류의 API들 공통 개발자분들이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개발자 화면들 코딩할 때 셀렉트박스 그냥 화면 뜨자마자 호출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2.0에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다른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주로 화면 그 API를 만들 때 얘도 지금 셀렉트박스 이건 뭐죠? 라디오 버튼 얘는 셀렉트박스 얘도 셀렉트박스 얘도 라디오 버튼이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세팅할 때 얘는 뭐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실행을 시켜보면 아이고 아 아까 저게 미리 보기가 밖으로 빠졌다는 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얘는 실행을 시켜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하면 기본으로 지가 세팅을 쭉 합니다. 그죠? 공통 API를 사용을 한 건데요. 얘는 화면이 뜨면 이런 작업을 해요. 화면이 뜨면 이런 걸 호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보시면 A0001 이 코드 값을 읽어서 UI 언더바 젠 코드 01이라는 컴포넌트에 뿌리고 UI 언더바 젠 코드 02에다가도 뿌려 A000이 코드 읽어서 UI 언더바 HP01에다 뿌려 B0001 리스트를 읽어서 UI 언더바 메리 코드 얘가 컴포넌트 아이디죠.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실제 공통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셀렉트박스나 라디오 버튼 구성하겠다고 뭐 서버 통신하고 데이터 위치 긁어다가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가급적 프로젝트를 쾌적하게 편하게 하실 거면 이런 용도의 세팅 API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좋습니다. 그죠? 지금 요거는 저희가 만들 때 5 용도에만 지금 만들어 놨고 2.0에는 안 만들어 놔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건 죄송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만들어 놓을게요. 요렇게 그런 API를 쓰시면 굳이 셀렉트박스에 뭐 세팅하는 거 다 필요 없죠. API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통 함수 하나 가지고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다 라디오 버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디오 버튼 한번 클릭해서 위 앞에다 쭉 나열해 보십시오. 얘도 리스트 항목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선택하는 컴포넌트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세팅장이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API 하나 만들면 셀렉트박스, 라디오 버튼, 체크 콤보 박스, 체크 박스, 오토 컴플릿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팅 API 하나 가지고 나머지들도 다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프로젝트 하실 때는 그런 류의 컴포넌트들, 그 API들을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